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프리한 남자 정용검입니다. 이제 작가님이 아예 바꿔주셨네. 자, 스토킹 섭외부장 심창해 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스토킹의 출연 빈도가 유독 낮은 팀들이 있는데 저희가 비시즌 맞이해서 그 팀의 선수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팀 중 한 팀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NC 다이노스인데 NC 다이노스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김진성 선수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NC 다이노스의 아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또 저랑 동갑내기 선수입니다. 이제는 코치가 된 NC 다이노스의 지석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올해 코치가 된 지석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야, 화면에 얼굴이 꽉 차겠는데? 아, 근데 오늘 스토킹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썹이 좀 진해지셨어요? 눈썹 매직으로 칠했니? 아니, 무슨 매직으로 칠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예약이 돼 있던 건데 이게 우연치 않게 또 전날에 리터치를 받게 돼가지고. 아, 그래? 네. 야, 근데 한쪽이 올라간 것 같아, 이거. 이쪽이. 예,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너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눈에. 오른쪽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게. 아. 원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네. 저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 넌 자꾸 이쪽 눈썹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어, 그러네. 네. 눈 감으면서. 네. 아니, 진짜 야구인 중에 몇 안 됩니다. 이렇게 쳐다만 봤는데 웃긴 사람이 진짜 몇 없잖아요. 근데 지석훈 선수는 이상해요.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 오늘 긴장되세요? 그러면. 네, 긴장됩니다. 이 얘기만 해도 너무 웃겨, 이상하게. 아니, 아무 말 안 하고 눈 감고 있는데 왜 웃지, 나? 나 왜 웃었지? 또 최강야구에서 시즌1에서 알바생으로 정말 열일을 했는데 이제 본업 예능인이 아닌 본업인 코치가 되셨잖아요. 코치 어떻게 또 이렇게 NC 다이노스에서 함께하게 된 건가요? 근데 원래 제 꿈이 그 NC에 있으면서도 제가 NC를 가면서 야구를 더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넥센에서 이제 처음으로 야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딱 30살 때. 네. 그때 NC에서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거기서 FA도 하고 뭐 너무나 저한테는 고마운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그동안 느꼈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네. 왜 웃으시죠? 아, 그게 아, 진지한 얘기하는데 아, 진짜 얘기하려고 저도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웃는지 네.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좀 더 여기 팀에 남아서 코치로서 네. 팀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또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안 됐지만은 또 제가 밖에 나와서 있다가 또 최강야구 하면서 이것저것 사회 경험도 많이 느껴보고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저한테는 이제 가는 게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설레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코치 가기로 하셨을 때 최강야구 못한다고 엄청 아쉬워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뿌듯하다고. 좀 다르다 말이. 선택은 코치직을 하셨지만 되게 아쉬워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1년 동안 밖에서 사회생활을 해봤잖아요. 네. 그것도 사회생활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NC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박지같이 트레이드 될 때 강진에서 트레이드 했나? 네. 그때 누구 있었지? 3명 맞지? 네. 저랑 창섭이랑 박정준. 아 맞아. 아 형 그때 계셨어요? 있었지. 그 악수했잖아 강진에서. 그리고 박정준이 가면서 가서 다 찢어버리겠다고 그러고 기억나? 기억나? 가서 다 찢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아 그때 강진에 있었어요? 근데 애들 가는데 너무 부러워. 진짜로 여기를 탈출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러워. 나 그때 있었어. 지옥이다 지옥 강진. 팀으로 어찌됐건 뭐 말씀하신 대로 돌아왔습니다. 현역 시절에 선수로 뛸 때와 코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코치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코치는 그냥 잘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좀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좀 이런저런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좀 부지런해야 되고 막 또 그 야구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막 설레고 뭐 많은 이런 교차가 돼요 마음.
네. 말할 때 제스처가 엄청 많으시네요. 말할 때 뭐 이게 거의... NC가 달라가지고 막 일부러 목소리 까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PD님이 더... 보자마자 외모랑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린다고. 더 낮게 할 수도 있지. 예. 아니 그래도 그 대학교에서 강릉 영동대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된 상태에서 이제 프로로 가게 됐는데 어떤 코치가 되고 싶으세요? 선수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 중에서 그냥 이 말이 잘 통하는 그 코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그 말 한마디로서 선수의 기분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선수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맞아. 네, 그런 게 저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소통이 좀 잘 되는 그런 코치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이 공감이 되냐면 내가 야구 한참 좀 안 될 때 이제 다른 선배 다른 팀에서 오랜만에 보잖아. 너 아직도 야구하냐? 아, 그런 얘기를요? 그런 얘기는 장난처럼 하거든. 근데 장난인 건도 알면서도 막 한편에 막 약간 이렇게 찔리는 그런 느낌? 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다른 팀인데?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 SSG 이진영 코치 나한테 너 아직도 야구하냐? 맨날 만나면 내가 맨날 뭐라 한다? 옆구리 맞춰버릴 거라고. 근데 워낙 친하니까 그런데 그 이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악플랑 계시면 안 돼. 친한 농담입니다. 친한, 근데 이제 지나 잘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청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와우. 가장 쉬운 섭외였다. 녹한 날 전화 한 통으로 나오겠다고 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스토킹 나오는 게 걱정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 걱정은 있었죠. 져가지고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네. 지금 그거 말고는 엄청 두꺼워요. 아, 근데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 수창 형한테 고마웠던 게 저 최강야구. 아, 최강야구 네.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네, 진짜. 아니, 왜냐면은 그 시기가 처음으로 아, 이거 좀 사회생활이 진짜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지. 네. 딱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쉬고 있었고 뭐 이제 할 게 없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수창이 형이 전화 와가지고 최강 야구 할래? 솔직히 그때 수창이 형이 저한테 너 몸 다 됐지? 이랬는데 몸 안 돼 있었거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네. 안 돼 있었거든. 근데 아 돼 있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거짓말에 그래서 어쩐지. 그래서 연습을 매일 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욕먹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솔직히 그 이승엽 감독한테 테스트 받을 때 그때 몸 상태 몇 프로였어요? 솔직히 한 20%. 아니 유격수에서 던지는데 원바운드로 오더라고 계속. 아니 근데 그날은 몸도 안 풀고. 그치? 맞아요. 그건 바로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솔직히 저 그날 입었던 옷 입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뭐 주변에서도 알아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식당 가서도 저희 집 근처에서도 알아봐가지고 사인 내는 거. 얘는 뭐 300m 전에서도 알아봤대? 야, 300m 저기 지석훈이 있다. 맞아. 처음 등장할 때부터 맞아 그랬었어요. 스토킹은 그럼 보신 적 있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재밌게 본 편이 누구였어요? 저는 그 이병규 코치님. 옛날에는 안 보셨어요? 일부러 여기 나오니까 그냥 확 네, 그런 느낌. 아니. 그리고 용이 김용이나 김용이. 보셨구나. 이것도 또 안 보고 봤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난 그 수창이 형 멘트가 너무 웃겼어요. 뭐요? FA 98억인가 했다고 하는데 뭐 2억 받았다고 그거. 98억 양보했다고? 양보했다고. 그다음에 그거 스토킹 아니에요? 맞아. 아 맞아. 약간 그 벼락치기한 느낌이 좀 없지 않나요? 약간 안 봤어. 아니 봤어요. 자 그럼 독한 프로필이랑 코너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겠죠? 아니 안 맞네. 야 이성준아. 독감 프로필 약간 들었어요. 뭘 들어 듣기는. 진짜 사회생활 인생의 거짓말이네. 자 그럼 바로 지석훈 코치의 독감 프로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지석훈 1984년 3월 17일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송은범 선수와 생년월일까지 같은 지석훈 선수입니다. 얼굴도 비슷한데. KBO 리그의 4대 미남 이범호, 나지환, 유희관 그리고 지석훈. 지금은 외모로 야구계를 평정했지만 사실 고교 시절 지석훈은 4대 유격수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성남고 박경수, 경기고 서동욱, 천안북일,
나주원 그리고 휘문고의 지석훈 전설의 8세 연승 유격수 4인방은 고교야구를 휩쓸며 프로의 꿈을 키워갔는데요. 2003년 2차 1라운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하며 박진만의 후계자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 유격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죠. 박진만 선배가 현대를 떠나 삼성으로 이적했지만 그 자리는 강종화와 황재균이 차지했고 상무를 다녀온 뒤엔 지석훈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이 됐는데요. 지석훈에게 터닝포인트가 된 건 2013년 NC 이적이었습니다. 2013년 104경기로 데뷔 첫 세 자릿수 경기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과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며 완벽한 주전으로 거듭난 것이었죠. 그런데 NC 박성민이 이적을 했네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출장 기회가 줄며 타율도 2할, 1할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2021년 은퇴를 선언 국민 유격수 대신 국민이 되어 지도자의 길을 걷는 지석군 마산 니쿤, 니쿤보다 지석군을 걷죠. 이제는 쿤코치가 된 지석군의 또 깜빡이 로필이었습니다. 와, 야 너무 세다. 아, 국민. 와. 그냥 국민이 됐어. 약간 컨디션 좋으셨네요 어제. 독감 프로필 어떠신가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재밌으니까. 아 근데 아무튼 야구 팬들한테 정말 인지도가 높은 지석훈 선수입니다. 아 이제 지석훈 선수의 야구 인생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공식 질문입니다. 야구를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7살 때부터 놀이터에서 밤 10시까지 그냥 동네 야구를 하다가 그 시절에는 그렇게 놀지 않았어요 다. 놀이터에서? 뭐 저는 축구를 했었고 네. 네. 형 그때 야구 동네 야구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구를 하다가 때마침 저희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야구를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우기고 우겨서 나 어차피 공부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몇 살 때인데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될 것 같다고 본인이 싫으니까. 판단을 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가동초등학교. 가동.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야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구를 시작한 거죠. 아~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눈에 띄어가지고 스카우트 된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초등학교 때 방망이를 치는데 저는 계속 그 중심에 맞히는 건데 다른 친구들은 막 여기 치고 여기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내가 속으로 이 생각을 했죠. 내가 잘못 치고 있는 건가?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네. 진짜 이게 아니 준정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이만 아니 진짜로 그러면 파울이나 빗맛은 타고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진짜 계속 치면서 손이 안 아프니까 다른 애들은 막 손 아파하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거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때부터 하고 시작한 거야? 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치기만 하면 뺏중심에 맞았다고요?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타율이 몇 달이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추어 때는 잘했어요. 아예 잘한 건 아닌데. 아마추어 때는 뭐 신이었지 솔직히 신은 맞아. 삼형수 단장이 스토킹에 와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500원 넘으면 공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본인은 타격이 너무 정확해서 그 공을 받아쳐서 공이 나오는 구멍으로 넣었대요. 넣었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넣은 거 아니라 넣은 공이 다시 나와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급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손이 울려본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연습할 때 초등학교 연습할 때.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만큼 야구를 잘하긴 했습니다. 독한 프로필에서 언급한 성남고의 박경수, 경기고의 서동욱, 천안북일의 나주환, 휘문고의 지석훈. 그 시절, 고등학교 시절 나 이 정도였다.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경수가 제일 잘했고요. 네. 조금 경수는 이제 화려한 스타일. 네. 전 좀 안정적인 스타일. 그때는 이제 홈런을 좀 많이 쳤죠, 저는. 그럼 안정적인 수비에 홈런 많이 쳤으면 이게 더 화려한 거 아니에요? 원래 고등학교 때는 네. 수비보다 저는 방망이였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바뀌었어. 20살 되고 이게 바뀐 거. 알루미늄 배트였나? 네. 근데 성남고 출신 노경은 선수가 스토킹에 출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경수는 야구의 신이었다. 근데 수비만 놓고 보면 지석훈이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 경수는 야구 천재였죠. 수비는 석훈이가 진짜 잘했어요. 지석훈이요? 고등학교 때. 노경은 선수가 본 건 또 수비가 오히려 안정적이었다는데요? 그걸 언제 봤을까? 뭐 제 기억에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홈런을 좀 많이 쳤던 그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 비교가 됐던 게 박경수는 이종범 선수랑 비교가 됐었고 지석훈은 박진만 선수랑 비교가 됐었습니다. 이 이야기 본인도 알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유재원 감독님을 좋아했어요. 아~ 저는 이종범
이종곤 감독님이랑 유재환 감독님 있었으면 있었을 네. 때부터 항상 유재환 감독님을 좋아했어요. 어 왜요? 좀 저는 그렇게 야구하는 게 더 좀 이뻐 보이고 다 1등은 이종범 선배님인데 저는 이 유재환 감독님한테 더 느꼈어요. 아 유재환 감독님처럼 되고 싶다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럼 유중일 감독님, 김재박 감독님, 이종범 코치님, 유재환 코치님, 유중... 박진만 선배님. 아 이건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박진만 감독님이 좀 더 왜냐면 가서 실제로 보니까 아, 실제로 아. 이제 20살 때는 그러니까 어, 아마추어 때는 유재환 감독님이었는데 이제 프로 가서는 박진만 감독님처럼 되고 싶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아. 플레이하는 게 NC 나가면 삼성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사회생활 장난 아니네요 지금. 아, 잘 빠져나가. 어, 그 고교 시절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지석훈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2001년 황금사자기 결승입니다. 저희가 송은범 선수와 생년월일까지 똑같다 말씀드렸던 게 동산고의 송은범 선수를 상대로 해서 연타석 홈런 2대회 우승을 이끌면서 MVP에 올랐는데 영상 봤어요. 어, 영상 있어? 김문구가 황금사자기 대회 첫 정상을 밟았습니다. 김문구는 대회 결승에서 인천 동산고를 꺾고 감격의 우승을 맛봤습니다. 김문구의 우승엔 지석훈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지석훈은 2대1로 앞서던 3회 2점, 5대2로 리드하던 5회 한정 홈런을 터뜨리며 연타석 아치를 그려냈습니다. 죽을까 그랬죠, 오늘. 오늘 진짜 죽기, 아니 이거 아니면 진짜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진짜 악먹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선 우규민이 빛났습니다. 우규민은 4회 투아웃에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5회 2실점 했지만 7회부터는 3자 처리하는 호투를 뽐냈습니다. 동산구는 6회 초 5대4까지 추격했지만 선발 송은범의 대량 실점으로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 몸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다. 아, 지석훈 선수도 잘생겼었는데요? 오, 석훈이. 와. 언제부터 머리가 커진 거야? 모르겠어요. 저 이후로, 저 이후로부터 커진 거야. 고3 때부터. 아, 진짜. 아, 근데 원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컸어요. 아니야, 근데 작아 보이는데? 아 근데 별명이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때는 에어리언. 네. 네. 진짜로 이거 진짜예요. 프레데터 대 에어리언이야? 아니 진짜 진짜. 거기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 크고 중학교 아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리는 컸어요. 아, 그래? 네. 어. 항상 그런 별명을 갖고 자랐어요. 어. 네. 아니 에어리언은 너무 심하다. 아니 진짜 그랬어 초등학교 때 진짜로. 너 별명 면봉, 파투스. 저 때 송은범이 예선 아마 제 기억은 예선 때부터 계속 혼자 던져가지고 아~ 저 때 투수 제한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35, 32 이렇게 스피드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아~ 힘이 다 떨어졌구나. 46 막 이렇게 던지다가. 네, 원래 그렇게 던지다가. 근데 저 대회에서 이게 송은범이 타격상을 받았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송은범이 타격상 받았어요. 5할 쳐가지고. 와. 네. 아니 지석훈 선수가 이 대회에서 결승전 포함해서 5경기에서요 20타수 6안타 그러니까 정확히 딱 3할이죠 근데 6안타 중에 절반인 3개가 홈런이었어요. 와 진짜 홈런 타자 맞네요. 그러네. 결승전에서 뭐 연타석 홈런 치면서 MVP까지 올랐는데 와 이 대회 기억나시겠어요? 아 그럼 기억나죠. 엄청 부담이 됐죠. 저기 거의 주축이 저 때는 저희 2학년들이 거의 주축이었거든요. 규미도 잘 던져주고 하는데 저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4강 때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더니 그 두 게임 해가지고 그때 MVP 받은 거예요. 4강이나 결승으로만. 네, 네. 이런 인상적인 활약 덕분에 황금사자기 아 이거 기억하네요. 황금사자기 70주년 현역 올스타에도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황금사자기 올스타 이때 박용택, 민병헌, 정윤이 있고 최정, 지석훈, 홍성가, 완준모 박병호 캐쳐, 김광현 좌완, 우완은 윤성민. 와, 장난 아니네. 대선수들 사이에 또 지석훈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타이밍 좋았네. 아니 휘문고에선 유일하게 박용택 선수와 함께 선정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위상을 어떻게 보면 좀 알려주는 이 명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유격수 자리에 정말 70주년이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팀에서. 진짜.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럼 유격수 포지션을 계속 보셨었나요? 네. 항상 초등학교 때는 유격수랑 투수하다가 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코치님한테 저희 키가 안 클 것 같아가지고 저는 투수를 안 하겠다. 어 왜 키가 안 클 것 같았어요? 그때는 별로 안 커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저는 투수를 안 하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수만 쭉 한 거죠. 아. 중학교 때부터. 근데 프로 와서는 2루 3루 유격수 유틸리티 맨이 됐는데
특히나 보면은 3루수로 나선 경기, 2루수로 나선 경기, 6역수로 나선 경기. 우와, 3루와 6역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와. 어떤 포지션이 프로에서 제일 편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6역수가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2루수. 제일 어려운 게 3루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느끼기에.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3루는 빠른 타구 혹은 느린 타구가 있고 수비 위치에 한 발 두 발 차이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 경기마다 계속 집중을 하는 거야. 스타트를 계속 끊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쇼시랑 세간은 좀 여유가 있거든. 세간이요? 세간? 세컨드 아니고 세간? 전문 용어 나오는 세간. 아, 이루수를 할걸 그래. 이렇게 황금사자기 70주년 현역 올스타 그리고 뭐 대회 MVP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를 정도로 천재 소리를 들었던 선수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에 사전에 어디서 날 지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셨나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 스카우터님들 와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한 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글로브도 주고 막 하잖아요. 네, 네, 네. 뭐 박경선 선수는 주고. 네, 두산에서 잠실 경기장 초청했고 선물도 많이 줬다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현대에서 지명을 해서 깜짝 놀랐죠. 어디 팬이었어? 전 LG. LG. 전 LG가 8위 할 때부터 LG 팬이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네. 왜 LG를? 그러니까 유지현 감독님 좋아해. 그렇네. 네, 맞아. 왜 LG였어요? 그냥 LG가 좋더라고. 야구 못하더라도. 그 유니폼이 너무 이뻤어. 스트라이프 유니폼이. 지금에서 하는 소리인데 진짜 LG 유니폼 한번 입었으면은 선수 때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집에 남는 건 있는데 가서 NC 코치 할 때 입어. NC 코치 할 때 그 어떤 기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러면서 2003년 2차 1라운드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당시 유망주들한테는 에이전트가 붙어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석훈 선수는 안 그랬었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 네. 이때 2003년 2차 1라운드로 현대 유니콘스 입단할 때 1차 지명이 박경수, LG, SK 송은범, 두산 노경은, 한화 안영명. 2차 1라운드가 롯데 김대우, LG 이성열, 기아 서동욱, 그리고 현대 지석훈이었습니다. 와, 세다. 진짜 좋네요. 내심 1차 지명을 좀 기대하셨었나요? 솔직히 그때는 그런 거 1차 지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왜냐면 대충 거기 얘기가 다 있었으니까. 누가 누구 데려간다 이런 게. 예, 경수랑 경은이 정도는 있었으니 어차피 서울 팀에는 또 두산, LG 딱 다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2차 1라운드로 지명이 됐는데 계약금 2억 5천이었어요. 와. 이 정도의 계약금 그리고 순번 본인 어떻게 느끼셨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웃긴 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2학년 때 이제 연대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연대 가기, 네, 가기로 했는데 저는 프로로 가겠다. 그래서 지명을 딱 해가지고 처음에 1억 5천을 준다고 그랬어요. 1억 5천에 2천. 프로에서? 네, 프로에서 현대에서 지명했을 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대학 보낼 생각이니까 이 감독님이랑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간다 해서 1억 7천이 된 거예요 또. 아, 그럼 좀 올라왔으니까 가시죠. 아니면 대학 가서 이게 맞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막 프로 때리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프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해서 또 좀 있으니까 1억 9천이 되는 거. 진짜 어떻게 보다 협상이 됐네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대학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제 좀 그러다 가지고 제가 청소년 대표 때문에 캐나다 간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또 2억 1천이 됐네. 진짜 점점 오르네. 진짜. 이제 아빠도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건지. 2억이 넘으니까. 2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쯤 됐으니까 이제 프로 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대우도 좋고 좋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래. 아버지 거의 스카프라스인데. 저 애들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아빠 때문에 나 계약금 1억 더 받았다. 그러네. 1억 5천에서 2억 5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우리 아들 안 보낸다 이러다가? 대학 보낼 생각으로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2억 5천 되니까 그래 이제 프로 가자. 당시 현대에는 붙박이 유격수 박진만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선수였는데 첫 만남, 첫 인상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되게 말로만 듣던 그런 대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을 처음 봤는데 진짜 솔직히 진짜 빛이 났어요. 얼굴도 또 하얗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연예인 보는 그런 느낌? 네. 신인 땐 그렇지.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공들 이렇게 툭툭
되게 성의 없게 던지는데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 했죠. 신인이 그걸 따라 했어? 어. 몰랐어요 그냥. 목 잘리겠는데. 네. 너 왜 그따구로 던지냐.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아 저렇게 하면 괜찮은 거구나 해서 한 건데 너는 왜 어린 놈이 그렇게 공을 살살 던지냐고. 말을 못하잖아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박진만 선배 따라 했어요. 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박진만 감독님한테는 한두 발 옆에를 딱 쳐요. 야 저거 봐라 저 봐라 잘 움직이는 거 봐봐 이렇게 한두 발 옆에 쳐놓고 한두 발 나한테 저 멀리 쳐놓은 다음에 넌 왜 그거 못 따라가냐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 분명히 한두 발 옆에 야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미 그건 몸에 배어버렸어.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네. 진짜로 제가 공을 세게 던지기 시작한 것도 나이 먹어서 좀 세게 던지기 시작한 거 맞아. 석훈이가 딱 잡고 빡 네. 이런 걸 잘 못 봤어. 네. 그냥 좀 약간 스무스하게 그냥 그냥 바람스로 던지려고 했지. 겉멋 든 거지 겉멋. 당시 현대 김재박 그 감독 체제였는데 김재박 감독이 지석훈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입단하자마자 스프링 캠프도 데려갔었고 당시에 김재박 감독께서 어떤 이야기를 본인한테 하셨나요? 아 그때 스프링 캠프를 가가지고. 진짜 수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수비 코치님이 그 정진호 코치님이라고 네, 그분이 계셨는데 아침에 혼자서 펑거 받고 점심 먹기 전에 또 펑거 혼자서 받고 또 엑스라 또 하고 그냥 캠프 가서 내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수비하고 나서 방망이를 어떻게 치겠어요. 솔직히 힘이 없는데 또 방망이는 방망이대로 이제 신이니까 또 하다 보니까 너무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감독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억도 안 나 솔직히.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수비. 네. 그렇게 되면은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지. 네, 아~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배팅도 안 되고 네. 힘이 다 빠졌는데 네. 배팅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스프링 캠프까지 데려가셨는데 첫 시즌에 다섯 경기인데 1타수 1안타예요. 뭐 3루 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타점 기회를 너무 못 받은 건 아닌가요? 그때 현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요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뭐 물론 제가 잘했으면은 거기 알 때 울타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 정도의 실력도 안 되었을 뿐더러 마지막 그 첫 타석 들어간 것도 대수비로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동점인가 1점 차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외야들을 다 전진수비 하는 거야. 거의 세간티까지. 근데 제가 센터 오버를 친 거예요. 근데 원래 있었으면 센터 그냥 이지야. 근데 그게 오버가 돼서 3루타가 됐죠. 아 그렇게 네. 3루타가 됐군요. 네. 그래서 2타점 기록도 그때 네. 만들어진 거군요. 네. 아. 그러면 너 아마추어 때 엄청 잘했잖아. 네. 나 프로 가서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막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좀 이게 겸손함이 너무 컸어요 그때는. 항상 지금도 겸손함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겸손함이 몸에 있어? 있어가지고 네. 뭐 그냥.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자신감 이런 것도 없었고 좀 독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황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혼자 울면서 야구 그만두겠다 막 이러시기도 했다면서요 프로에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2007년도일 거예요. 그때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김신인 감독님이 하실 때인데 그때 김신인 감독님이 이제 유격수를 이제 주전으로 좀 초반에 내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타격이 안 되니까 타격 코치님이 이명수 코치님이었는데. 이명수 코치님이 진짜 괴롭혔어요. 학교 선배거든요. 방망이 치면서 좀 빗 맞으면은 야 저기 라이트 찍고 와. 그러면 또 치다 말고 라이트를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또 쳤어. 또 바로 또 뛰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너무 억울하고 열받으니까 눈물이 나온 거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야구 안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프로 선수가 왜 프로 선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때 김신인 감독님이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석훈이가 2R만 쳐줬으면 그 말씀해 주셨던 해가 2007년인데 89경기에서 37안타 2홈런 17타점 타율이 1할 8푼 1이었고 심지어 도루 없이 도루 실패만 3회 수비 실책 8개 오. 그래서 스스로 2군 가겠다 이렇게 자청한 적 있으신가요? 너무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그 압박을? 기회, 네, 기회를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낯짝 두꺼우면은 그냥 하다가 그래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감독님한테. 이 정도 신경 써주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그걸 못하니까 솔직히 걔도 2군에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잠깐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타격 페이스만 회복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뭔가 아 미안한 것도 있고 아니 가서 좀 더 해서 이제 와야겠다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네. 그래도 지석훈 선수가 강했던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심청의 전력. 만남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수찬이 형이 볼이 좋았잖아요. 그때는 볼 아, 빠르고. 근데 저한테는 가운데를 좀 많이 던져셨던 것 같아요. 아~ 불쌍해서 그랬나? 아니 허접해 보여. 아 맞아.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넥센에 있을 때 그때 롯데랑 하는데 그때 용병이 부책이라는 용병이 있었어요. 부책. 예. 제가 선두 타자가 딱 나왔는데 이제 팔을 풀고 딱 보고 전광판을 한번 쓱 보더라고. 근데 내가 9번 타자야. 아 이거 무조건 직구다. 9번에 네. 선두 타자니까 딱 직구 던져주더라고. 바로 쳤죠. 바로 없느냐? 네. 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보였나 봐. 용병도 그 타선 보고 바로. 진짜로 강했습니다. 와. 심수창 벌스수 지석군이 12타수 8안타 6할 6푼 7이에요. 이 정도면 저승사자급이거든요 진짜. 너 내가 키웠네. 그러네요. 1할 8푼은 괜히 신 게 아니네. 1할 8푼 여기 붙어있는 것도 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잠깐만. 그러니까. 그렇네. 근데 저희가 녹화 전에 이게 저장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이 기록 보고 심창 위원이 지석군한테 욕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자리에 두 분이 앉아있는 게 의미 있는 게 왜냐면 또 심창 해설위원이 2019년에 처음이자 마지막 선발로 나섰던 경기에서 두 분이 만난 적이 있어요. 자, 노 1루 타석의 7번 타자 지석훈입니다. 번트샷에서 바로 강공전환 안타를 만들어냈고 주자 2루 1루 그러니까 심수창 선수를 하여금 직구를 던지게끔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트 모션을 취하면서 이때 무사 1루에서 2회 초에 안타 쳐서 무사 1, 2루 만들었고 2019년 첫 선발이자 마지막 선발이었던 이 경기에서 2이닝 5피안타 2실점 패전이 됐습니다. 은퇴전의 마지막 선발이었고 이 경기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스토킹 MC로서 함께하게 됐죠. 근데 석훈이를 내가 상대할 기억이 나려면 별로 칠 것 같지는 않아. 타석에서 네. 위압감 별로 없는데 네. 커브를 하나 던지면 커브를 또 받아치고 뭐 이래 보니까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를 하신 거예요 투수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카운트 들어오는 거를 원래 제가 안 치는데 수상권 또 쳤네. 그렇게 물론 심창 위원 상대로는 강했습니다만 2007년에 1할 8푼 1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때 서서히 후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사실 총재경기였어요. 네. 이때 2008년에 지석훈 선수가 12경기밖에 못 나갔고 안타도 없었습니다. 이때 2루수로 나갔었고 2008년에 황재균 선수가 무려 117경기에서 73안타 타율 2할 3푼 9리 강정호 선수와 번갈아 가면서 6역수로 나왔고 이때 황재균, 뭐 강정호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감독님한테 2007년도 얘기를 하고 내려가고 나서 아마 재균이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균이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안하게 시작한 거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쭉쭉 나가서 애들한테 야 황재균 내가 키웠어. 이래서 1군 선수는 맞아요. 조금 아파도 참고 하고 누군가 와서 잘해버리면 잘해 뺏기니까 맞아. 절대 기회 있을 때 쉽게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결국 상무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지석훈 선수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강정호 선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때 2011년에 지석훈 선수가 52경기 나가면서 2할 2푼이었는데 강정호 선수가 123경기 2할 8푼 1위. 그리고 주전 1루수는 또 김민성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124경기 2할 3푼 6리. 이때 상무에 다녀오고 나서 어떤 생각 드셨었나요? 와, 그때는 이제 막막하죠. 이제 솔직히. 아, 이 젊은 더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 네, 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겠다. 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 막연하게 진짜로. 아 이거 어렵겠다 계속. 근데 그렇게 이 팀에 1년을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LG에서 온 서건창까지 대박이 납니다. 결국 이때 지석훈 선수는 잠시 또 3루수로 갔어요. 이렇게 계속 신인들 오는 선수들마다 잘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들던가요?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던 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포지션을 NC 가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이때 네. 어쨌든 네. 후배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경험을 네. 쌓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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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회의 팀 NC 다이노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진만을 잇는 천재 유격수 소리를 듣다가 2루 3루를 5강 끝에 이제 아예 팀을 옮기게 됩니다. 2013년 4월 18일 지석훈 선수의 인생을 바꿀 트레이드죠. 넥센 지석훈, 이창섭, 박정준 그리고 NC는 송신영, 신재영의 트레이드였어요. 네. 이때 트레이드 소식 맨 처음에 어떻게 듣게 됐나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오전 연습을 하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이제 인생 폈네 이러는 거예요. 야, 봐봐.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 됐다고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다 미팅해가지고 아까 수채 형 얘기한 거 그때 악수 한 번씩 하고 그러고 바로 이제 대전을 갔죠. 바로 그날 스타팅을 나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정신 없죠 지금 와가지고 운전해서 가가지고 세이서 막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또 그날 또 시합 스타팅 나가는데 나가면 또 감독님은 또 김경무 감독님이시지. 정신은 바짝 차려야겠지. 또 그날 또 면도도 안 와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있어요. 강진에서 면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또 그날 또 한 4타점인가 3타점을 또 친 거예요. 아 첫날요 NC 다이너스에서? 네. 아 이거 분명히 끝나고 인터뷰 난데 이거. 뭐라고 그 생각은 또 했어요. 그 생각 팔에 때문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갑자기 팔의 말인가 이루수가 실책을 해버리네. 그래서 뒤집혀서 졌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는 못했지. 나름 이거 되게 감동적으로 해야 돼. 그때 MBC였어요. 아 오, 그래요? 네, 네. 그때 MBC였거든. 3루타구 지석훈이 미라클 명을 그리고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공통점 사이에 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지석훈의 장신타. 5-4 이제 NC가 앞섭니다. 시 다이너스 트레이드의 승리예요. 아, 이 중계 방송을 넥센 히어로즈의 유분식들도 보고 싶은데 방송 많이 치고. 이때 그 선수들이 다 응원을 많이 했었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1군 가서 잘하면은 뭐 2군 선수 괜히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 진짜. 다 그런 분위기. 다 고생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 전에. 그 이태양이 먼저 가고 그거 다 부러워했잖아요. 아, 거기서 나가는 사람 임창민도 예 네, 맞아 임창민 가고 차화준이 가고 맞아 예 그 네. 아, 다 강진 멤버였어요? 되게 부러워했어요. 강진에서 한 명씩 다 탈출하는 거. 그때 이제 NC 생기면서 몇 명씩 뽑아간다는 소리에 막 그거만 기대하고 있었지 사람들. 여기 나갈 수 있다. 강진 얘기는 여기서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지.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뭐 그래도 그 구독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강진 이야기. 너는 뭐 추억 있어? 저는 강진을 한 번 안 간 적 있어요. 쉬는 날. 왜? 귀찮아서. 아 집에. 서울 안 갔어? 네. 거기 컨테이너잖아요. 다 이렇게. 컨테이너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안 나간 너 혼자 있어? 네. 저 혼자 있었어요. 진짜로. 아무도 없고? 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진짜 계속 원래 매주 나가잖아요. 매주 나가지. 매주 나가는데 아 이거 가기도 귀찮고 그냥 하루 그냥 있자 이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근데 이 불은 안 들어오는데 뭐 이렇게 꽂으니까 그 포트 같은 거 되더라고요. 네, 그 라면 먹었죠 그냥. 꺾고 만든 혼자. 네, 거기서 내가 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진짜. 강진 아무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밤 혼자 뭐 했어? 거의 다 나갔을 텐데 아무도 없을 텐데. 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어.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안 무섭겠어. 거기 막 개 짖고 막. 거기 개 막 이렇게 키우셨거든 코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무조건 서울 가고. 와 진짜 무섭겠다. 네. 뭐 어찌됐건 가서 좋은 활약 펼치긴 했는데 계속 그 현대 히어로즈 이렇게 한 팀에 있다가 새로운 팀으로 가게 됐을 때 막 아 가서 적응 잘할 수 있나 막 이런 걱정은 사실 없었었네. 기대만 있었네. 제일 걱정되는 건 감독님이었죠 사실. 아 네. 무섭다라는 소문이 있으세요? 네, 김경무 감독님 카리스마가 너무 있으시고 하니까 또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털레털레 하는 애들은 그냥 바로 적이 된다. 아웃이다. 네. 감독님한테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전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도 뭐 연락드리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 선수 때는 몰랐는데 아,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가 이제 야구 그만두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행동하셨는데? 일단은 삼진을 먹고 에라를 하더라도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기분 안 좋아도 옆에 앉아가지고 파이팅을 내야 되는 거. 파이팅 가는 거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셨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했는데 감독한테 쌍욕 먹었거든요. 그래서 2군 갔어요. 버스 타가지고 네가
팀워크 이렇게 깨뜨린다고 하면서 너가 그렇다고 팀을 위해서 화이팅을 내라 이 뜻인데 그 선수 때는 아, 내 기분도 안 좋은데 자꾸 왜 이렇게 이러라 저러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는 가르침이었어요. 조금 더 유예하셨으면은 더 좋았겠다. NC 다이노스라는 팀이 신생 팀이었는데 이때 좋았던 점 혹은 뭐 이런 건 안 좋았다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 NC에서는 처음 가서 놀랐던 게 지원이 회사에서 지원이 너무 좋았고. 아 그래요? 저희가 아마 최초로 선수들 1인 1실을 썼을 거예요 아마. 맞아. 네, 아, NC에서 처음.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뀌었지. 아, 아 처음부터 1인 1실이었어요? 네. 그랬으면 거의 싱글A에서 메이저. 컨테이너에서 자다가. 강진이 1인 몇 실이에요? 2층 침대가 아, 있었으니까 맞아. 거의 4명씩 자는 사람들도 있고 두 명씩 자고 또 고참들은 뭐 두 명씩 자거나 그래도 한 두 명씩은 자지 최소 그죠? 아. 네. 그리고 1군 프로하고 1군은 무조건 2인 1실. 단점은 혹시 없었나요? 근데 솔직히 단점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 시합을 나갈 수 있다는 그것 아. 그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처음 야구장 나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NC에 있을 때는 감독님 스타일이 좀 열심히 하고 이제 남자답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시합을 나갈 수 있다는 그게 야구장 나가는 게 너무 행복했죠 그때는. 특히 또 신생팀이라고 하면 좋은 점이 구단 역사가 짧다라는 건 그만큼 구단의 1호 기록, 최초의 기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석훈 선수 역시 그런 기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이클링 홈런, 팀 최초로. 그러니까 1점, 솔로, 2런, 3런, 그리고 만루까지 모두 만들어내는 이 사이클링 홈런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5월 7일 NC 다이노스가 넥센을 만나요. 이 경기에서 나성범이 솔로랑 투런 치고 지석훈 선수가 3런, 이종욱 선수가 3런, 이호준 선수가 만루 홈런, 솔로 홈런. 그때 21안타 24득점.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아마 그게 중간에 끝났을걸요, 게임이? 왜요? 제가 9회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비와서 그랬나? 한 경기 최다 득점, 한 경기 최다 점수 차, 연속 타자 홈런, 3홈런. 뭐 기록이 쏟아져 나왔던 이 경기였어요. 그게 5회까지 그렇게 됐을 거야 점수가. 와. 5회인가 6회까지 제 기억에. 아 그래요? 네. 와. 비가 비 안 왔으면 50점 났겠네. 50점. 그렇죠. 진짜 넥센이랑만 하면은 선수들이 그냥 다 미쳤어요. 네. 저도 그때 넥센이랑 하면은 엄청 잘 쳤거든요. 넥센 전 때는 계속 스타팅에 나갔어요. 2017년 8월 6일 삼성과 NC 팀 최초의 끝내기 3중살이었습니다. 무사 2회를 위기네. 무사 찬스. 야, 진짜 삼중살이네. 1년이 안에 들어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와. 와. 경기가 이렇게 끝나버렸네 9회 초에 무사 2루 1루 해서 그거 어이없지 이거는 야 이러면 진짜 삼성도 어이없겠다 진짜 찬스다 이랬는데 임창민 웃고 있어 황당해서 이 삼중살이 사실 팀 최초고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때 경기 끝나고 선수들끼리 무슨 얘기 했었나요? 신기했죠 그냥 다들 근데 저 지금 친구가 정병훈이잖아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야 봐봐라 이거 꼭 조금 운 없는 애들은 저렇게 친다. 안 되면 잘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 안 풀린 애들이. 이게 타구가 빨랐으니까 3중살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또 네. 아니 그게 또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백업으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숨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 차이 나거나 하면은 이제 또 백업들이 나와서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숏에 나가서 싹 던지는 거 보고 있으면은 걔네한테는 완전히 이빠이 이빠이만 가는 거야. 변화구도 여기 떨어지고 정확히 그럼, 들어가야 돼. 네, 코너웍도 뭐, 잘 되고 스트라이크 좀 벗어나게. 그리고 또 삼진 먹고 들어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랬는데 뭘. 형 그 유튜브 보다가 형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몸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네. 무슨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아파가지고 이걸 모르니까 사람 누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아픈 통증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아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를. 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타석에서 나한테 어떤 공이 왔는지 봤으면 좋겠다. 왜 나한테만 이러냐. 나한테만 아니 나한테만 일이... 라이스볼만 들어오는 건지 진짜 너무 그걸 그 형이 얘기하면서 나도 그걸 공감했거든. 맞아 이거 자기 아니면 몰라. 수비에 대해서 극찬받았던 지석훈 선수였는데 어쨌든 이런 멋있는 수비 타격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수비가 기본이다. 근데 요즘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은 타격에만 신경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고참 선수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야구 선수 생활이 끝났잖아요. 수비 타격 뭐가 더 중요하고 본인은 뭐에 더 선수실에 욕심을 냈었나요? 타격은 조금 힘들어서 수비에도 많이 치중을 했는데 네. 그래야지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수비를 되게 강조시하는 해가 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정도의 수비가 야구에서 수비가 안 된다면은 그 게임을 어떻게 이겨?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수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골드 글러브, 실버 슬러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다리면 터진다 이야기입니다. 이적 첫해 104경기를 뛰었습니다. 2할 2푼의 성적이었는데 이적한 그 다음에는 114경기에서 2할 7푼 4리 서른이 된 나이에 프로 데뷔일에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었어요. 이 옮기고 나서의 두 번째 그 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는 이 마음에 좀 안정기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계속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준다는 그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더 보답을 해보고 하고 싶고 또 그 타이밍에 또 제가 또 수비 나가가지고 찬스에서도 좀 한 번씩 나가서 치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 감독님이 저를 믿어준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좀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지금 그 뒤 바로 2015년 지석훈의 복권이 터집니다. 주로 3루수로 출장했었는데 이 시즌에 137경기나 뛰었고요. 세 자릿수 안타를 드디어 기록합니다. 111안타. 홈런도 11개예요. 46타점, 타율 2할 6푼 7리고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경기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 안타, 두 자릿수 홈런, 그리고 주전 선수가 됐어요. 이 시즌, 2015시즌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못하죠. 저희 커리어 하인데. 커리어 하이가 너무 늦게 찾아왔는데. 근데 처음에 그 모창민이가 원래 주전 3루수였는데 맞아요. 한 게임에 실책을 두 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감독님이 빼신 거야. 그래서 나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100타수를 들어갔는데 38안타를 친 거예요. 그럼 3할 8푼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야구 쉽네. 진짜 거짓말 하나 치고. 31살에 주전 됐는데 야구 쉽다고 생각했다고요? 아, 방망이 쉽다. 아, 방망이 쉽다? 방망이 쉽네. 그 생각을 진짜 거짓말 하지고 진짜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할 8푼 타자니까 100타수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2할 6푼 7리가 됐으니까 거기서 2할 1푼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감독님 계속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가는 게 야수들은 진짜 커. 맞죠. 경기를 꾸준히 나가는 것과 못 나가는 거. 또 김경문 감독님께서 믿어주는 선수는 또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지석훈의 인생 경기도 2회에 나옵니다. 바로 이 시즌에 9.13 대첩이라 불리는 경기인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에로와 이번에 좌중간으로 떠서 날아갑니다. 중격 뒤로 지석훈 굿바이. 오늘 경기를 영화 한 편으로 장식하는 지석훈과 창원 SC 다이노스. 모든 끝내기는 지석훈이 혼자서 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인데요. 이 대첩에 SK가 홈런 4개 쳤고 NC가 8점 차 뒤진 걸 뒤집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지석훈이 대타로 나와서 5타수 5안타 2홈런이에요? 4타점 4득점? 와, 저거는 진짜 충격이겠다. SK도 초반에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다 바꿨어요. 근데 다 백업 선수들로. 이 경기 때 NC 다이노스 선수는 정말 난리 났겠어요 분위기. 근데 제 기억에는 저 SK가 더 충격이 더 컸을걸요. 그럴 것 같아 지금. 왜냐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또? 뭐 해주세. 쟤네 그때 보너스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 보너스. 저거 이겼으면은 아마 좀 그래가지고 저희 제 욕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달로 이렇게 좀 크게 받는 거였는데 저걸로 아마 못 받았다고. 월 승리 수당 뭐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아. 끝나면은 그래도 나가는데 전부 다 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더 가운데 전부 다 앉아있잖아. 전부 다 앉아있잖아. 아니 시리즈도 아닌데. 그렇지. 그냥 시즌 시즌 중에 한 게임인데 저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 있을 수가 없지. 이 시즌에 2015 시즌에 NC 다이노스에서 세 번의 끝내기 승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끝내기 모두가 다 지석훈 선수가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 와. 알고 있었어? 네. 오 대박이네. 이해의 5월 6일 기아와 NC전에서 9회 말에 무사말로 중전한테 끝내기. 2015 시즌에 7월 2일 날 이번에 또 롯데를 상대로 해서 무사 2루에서 끝내기 안타로 3대2 승리.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본 영상이고. 어떻게 세 번이나 끝내기 주인공이 될 수 있죠? 그때 운이 좋았던 거. 와. 처음 끝내기 쳤을 때는 그때 투수가 윤석민이었어요. 오. 근데 전진 수비를 한 거야. 카트 카트 하다가 탁 쳤는데 병살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홈수비 하는 것도 몰랐던 거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지 몰랐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수비가 앞에 있네. 그때 안타가 된 거야. 진짜로. 그러고서 이제 처음 끝내기를 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자 2루여서 바스타로 끝내기 쳤거든요. 그때도 감독님, 그러니까 제가 최양 야구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제 바스타 강하다고, 바스타 강하다고. 아, 그럼 번트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형 아까 봤잖아요. 형한테 바스타에서 안타 치는 거니까. 이걸로 안 탔었어요. 네. 원래 번트 사인 나야지 무조건 9회인데. 네. 근데 거기서 히팅 사인을 내주니까 거기서 또 바스타로 쳐가지고 끝내기 치고 이제 마지막에 쳐가지고. 이렇게 지석훈 선수가 화려한 기억을 안고 NC 다이노스의 붙박이 3루수로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주전 경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 참 이럴 수 있나 싶네요. 이번엔 삼성에서 박성민이 NC를 전격 이적합니다. 박성민의 이적 소식 듣고 어땠나요? 왜냐면 와 난 정말 맨날 운도 없다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다가 이러다가 와 드디어 주전이다 와 딱 이러고 뭐 타격 쉽네 이런 생각하다가 박성민이에요. 왕조의 한 축. 그쵸, 어떤 생각 그때... 들었나요? 아마 그때 돈 제일 많이 받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비벼? 아니 구단에서 그만큼 썼는데 바로 받아들여야죠. 그거는 솔직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제 백업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조금 감독님이 그때 너무 존경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조금 미웠어요, 솔직히. 아. 네. 그게 아마 좀 성민이를 되게 일찍부터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 이런 멘붕 오지. 자리 잡았는데 맞아. 딱 이렇게 오면. 이때 이적 시즌에 박성민 선수가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네. 사실 네. 131안타에 32홈런이고 104타점 타율 3할 7리. 지석훈 선수는 다시 유격수와 2루 백업으로 돌아가게 됐고 141경기 경기수 출장은 많았습니다만 뭐 주로 이제 교체 출전한 경기들도 많았으니까 77안타 9홈런 2할 1푼 9리를 기록하게 됐었던 시즌이었습니다. 박민우 선수가 없으면 2루, 손시현 없으면 유격수, 박성민 쉬어야 되면 3루수. 아, 내야 어디든 세워놓을 수 있었던 지석훈 선수인데 물론 뭐 감독이 팀을 끌어나가는데 이런 유틸리티, 안정적인 유틸리티가 있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확실한 자리 없다는 게 서운하거나 아쉬울 법도 할 것 같은데 어땠었나요? 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진짜. 네, 네. 아, 이거 뭐지? 이거 내 자리는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런들 뭐 하겠냐. 그냥 여기저기 잘 봐서 시합이라도 한 게임 더 나가는 게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이제 고가 책정을 하니까 여러 포션이 있으면 시합 많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많이 했죠. 지석훈의 고난의 행군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2015년에 그런 시즌을 보내고 16년에 박성민이 왔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유틸리티로 돌아섰어. 근데 17시즌을 앞두고 김경문 감독께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스프링 캠프에서 해체를 했습니다. 이때쯤 서운했겠다. 감독님이 조금 화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또 좀 고참들한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은 저는 그때 고참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거의 중간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아예 고참을 전부 배제시켰거든요. 아, 그때 종욱이 형, 시현이 형 다 안 갔나? 네. 이호준 선배님도 안 가고. 선배님도 안 가시고. 맞아. 다 안 가고. 예. 나중에 이제 2군이랑 같이 미국 캠프를 갔다가 가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제 내야가 안 되니까 저랑 시현이를 먼저 불렀어요. 그쪽 캠프지로.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불렀죠, 나중에. 백업, 베타. 어찌됐건 팀에 쏠쏠한 활약을 해줬던 지석훈 선수가 2017년 드디어 FA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선수들한테는 꿈만 같은 일일 테고
그 고난의 행군을 10년 넘게 이어오던 지석훈 선수는 더 그랬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2년에 6억 원, 계약금 3억에 연봉 1억 5천. 그래도 정말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 당시에는 선수고 또 어렵기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솔직히. 예. 지금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 더 계약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예. 그 당시에 분명히 저는 어쨌든 무조건 백업이 백업밖에는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줬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너무 그게 또 감사한 일이죠. 몇 년 만에 FA가 된 거야? 7년이면 14년 만에 FA겠죠? 14년 만에? 네. 그러면 보통 딱 FA 나 올해 오케이 FA야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 솔직히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 FA라면 진짜 생각 못했어요. 진짜 생각 못 왜냐면은 아니 진짜로 그때 1호 계약이 아마 지금 롯데 문기현 코치님이 아마 규현이? 네 그때 1호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한 10억 정도로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그 언저리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이때 손시현, 이종욱, 지석훈 모두 다 FA 대상자였는데 세 분 다 일찍 굉장히 일찍 계약을 했었잖아요. 구단에서 어떻게 딱 바로바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금액들을 주고 이랬던 건가요? 원래 원 플러스 원 얘기를 하시다가 2년 계약에 계약금 1년 1억을 더 주셔가지고 그래, 변동이 있는 게 어디냐? 감사합니다 하고 했지 그때. 그때는 안 버티고. 그렇죠. 버틸 그게 뭐가 있어야지 버티지. 신인 때는 버텨가지고 올렸잖아요. 아버지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어야지. 아직 그 생각을 못했네. 오셨으면 지금 에이전트가 있었는데. 12억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해볼 이야기는 지석훈 선수의 가을 이야기입니다. 2013년 이후 폭풍 성장해서 NC 다이노스는 정말 가을 야구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특히나 지석훈 선수 역시 NC 다이노스 이적 후에 가을 야구에서 정말 다양한 명장면을 만들어냈었는데 사실 현대 시절에는 엔트리에 포함된 적이 없었잖아요. 네.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때는 잠실 야구장에서 응원했었죠. 아. 네. 구경 가서. 구경 가서. 이군 선수들 단체로. 2016년에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두산에 4연패로 패배했고 4년 뒤 2020년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과 NC 다이노스가 재회합니다. 이번은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그때 집행검 세레머니도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때 지석훈 선수도 데뷔 첫 한국 시리즈 안타와 타점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게 한국 시리즈 4차전이에요. 높은 공 잡아당기면서 왼쪽! 안타입니다! 알테어를 불러드립니다! 지석훈의 적시타! NC 다이노스가 여유를 갖는 석점째를 9회 초에 만들어냅니다. 이번 안타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지석훈 선수가 데뷔 이후에 코리안 시리즈 첫 안타와 첫 타점을 신고하면서 스코어 3-0을 만들고 있는 NC 다이노스. 그리고 이 안타 정말 지석훈이라는 선수 인생에도 정말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안타가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첫 안타군요. 예. 이때 한국 시리즈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는 항상 그 가을 야구를 뭐 시합은 뭐 많이 안 나갔지만 할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가 관중들도 많고 뭔가 다 주목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맞아요. 긴장도 잘 안 되고 그때는 긴장이 오히려 안 돼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때 그 경기가. 그때가 포스 시즌만 했습니다. 그 아세요? 심청현 선수는 포스 시즌 경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할 말이 없다. 끼어들 수가 없어 이런 말하면. 이때 가족들도 다 왔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못 왔어요. 저희 애들도 너무 어리고 뭐 최강야구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한번 불렀었거든요. 애기들 다 데리고. 그때는 좀 긴장되더라고 가족들. 가족들이 가니까. 그러면 아이들까지 와서 야구하는 걸 본 게 거의 없었어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야구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현대 때 그때 야구장 집에 가까우니까 자주 오시고 했는데 제가 NC 가서는 거의 안 오셨어요. 저희 가족들도 거의. 왜냐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주전으로 나오지도 않고 후반에 나오고 하는데 와서 그냥 고생만 하고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보라고 하고 저도 초대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위축돼 있었죠 사람이.
그때 최강야구 할 때는 처음으로 이제 나가는 걸 아니까 그때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좋았죠.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빠 멋있다고. 오, 진짜요? 네. 특히 뭐 저희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집행검 세리머니 역대 한국시리즈 우승 세리머니 손에 꼽힐 만한 장면이었어요. 그때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어찌됐건 신생팀이었던 팀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우승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었고 기쁨을 나눴었나요? 아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해서 처음으로 우승한 거고 또 한국시리즈에서도 안타를 첫 안타에 첫 타점을 올렸었던 건데 말로 설명할 수 없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게 한 이틀 동안 안 가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제작을 구단에서 이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 그리고 우승 반지에도 겉에 이렇게 집행관 모양의 우승 반지를 딱 걸 수 있게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아, 장식할 네. 때. 네. 우승 반지 얼마야? 그 잘 모르겠어요. 한 2-300만 원 한다는 것 같은데. 보너스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NC는 게임 머니로 준다. 몇 억을 게임 머니로 줬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뭐 많이 받았죠. 네. 저도 많이 챙겨주셨고. 말을 못해. 그때 벤치 한 대씩 나왔다고 그러던데. 거의 주전 선수들은 많이 나왔죠. 억대가 네. 나왔나요? 너 얼마 받았어? 이상으로 나왔죠. 전 그 언저리. 이상이라고요? 언저리? 네. 그렇게 2021년 43경기 출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는요. 점점 줄어드는 입지, 결국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됐는데 선수 생활하면서 뭐 주전으로 뛰어보고 FA도 해보고 우승도 해보고 할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한다 혹은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아쉬움이 많죠. 야구에 대한 좀 진심이 많이 생겼던 게 NC 오고 조금 나이를 들고 나서부터 아 야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되게 너무 좋고 재밌고 또 계속 포스트 시즌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 또 이제 끝에쯤 되니까 또 야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저한테 시간이 없는 거고 그래서 아, 조금만 더 하면은 뭐 물론 제가 더 잘했으면은 더 오래 할 수 있었겠지만 또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좀 아쉬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통산 KBO 리그 1207경기 569안타 47홈런 285타점 12도루 기록을 한 지석훈 선수였습니다. 근데 지석훈 선수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이색 기록을 저희 작가진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1000경기 출장 기준에서 아 타율 최하위가 허준 빙그레 선수가 1000경 이상 뛰었는데 2할 2푼 최하 2위가 지석훈 선수네요. 아 그래도 꼴찌가 아닌 게 어디예요. 저는 어떻게 해도 꼴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네. 두 번째로 낮은 타율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도 프로에서는 정말 오래 뛰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타율 외에 사실 수비는 뭐 대타로 나갈 수 있는 선수 또 수비, 대주자, 대수비 쓰임새가 다양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히려 이 기록이 물론 누군가는 놀릴 수 있는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쓰임새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팀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독님도 잘 만나야 되고 상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비를 중요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선수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항상 제가 운이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또 이런 거를 또 보면은 또 아 그래도 내가 또 어느 정도의 운이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야구를 했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1군에서 1000경기 못 뛴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아, 훨씬 많죠. 90% 이상이죠. 그러니까요. 훨씬 많죠. 이렇게 프로에서 19년을 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보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맞아요. 지석훈 선수도 진짜 그럼요. 리스펙이지 잘한 거지 정말.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강야구에서도 손보지 않았겠어요. 진짜 잘한 거. 천경 이상 선수 중에 최저 타율 2위 선수인데. 프로 19년 와 대박. 자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훈의 TMI 시간입니다. 1남1녀의 아빠로 알려져 있는데 둘째인 아들 이름이 의지예요? 진짜? 네. 지의지예요? 네. 지의지? 네. 아니 양의지 선수가 본인 이름을 추천한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게 추천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의지가 처음에 왔잖아요. 의지가 와가지고 사실 둘째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저는 야구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 이름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장난으로 의지야 내 아들 이름 의지로 지으면 어떨까? 앞으로 해도 지의지 뒤로 해도 지의지인데 근데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또 의지가 제 친구 중에 여자 친구 중에 의지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아버님께서도 자기 주위에도 그런 이름이 의지인데 잘 찾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돼가는 거예요. 이름으로 결국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 진짜로? 네. 주위에 잘 산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구 시킬 거야. 시키고 싶은데 본인 판단이겠죠. 네. 이제 아들 몇 살이에요? 이제 5살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공놀이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다섯 살은 뭐 다섯 살은 뭐 뭐든지 될 수 있죠. 네. 딸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지효원. 아 지효원. 아빠로서 뭐 이런 얘기 뭐 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딸이 이쁜가요 아들이 이쁜가요? 둘 다 이쁜데 네. 첫째가 더 이쁘죠. 아무래도 첫 아이니까. 저랑도 좀 많이 닮았고. 귀엽죠?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너무 귀엽죠. 네. 아 근데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지석훈 선수도 잘생겼더라고요. 연애는 얼마큼 하고 결혼한 거야? 한 2015년도에 만났으니까 주전 성적 좋았을 때랑 올라올 때 만났네요? 그러니까 야구를 별로 잘 몰라요. 네, 야구를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좋았대요. 너가? 네. 좋네. 왜 말 안 이어나? 아, 좋네. 아니 왜 다른 얘기 왜 안 해요? 아니 어디가 지금? 좋았는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니까, 좋대잖아. 아니 어디가 좋았는지 물어봐야죠. 최강야구를 본 팬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답니다. 지석훈이 머리가 큰 거냐, 심창이 머리가 작은 거냐, 진실이 뭔가요?라고. 수창이 형이 작은 거죠. 저도 크고. 둘 다요. 둘 다. 윤거미보다 작은 거 같은데 너가? 제가 더 작죠 무슨 말이에요? 지석훈이 더 작아 보이는데? 아니 아니죠. 제가 저는 머리통이 커요. 조금 얼굴도 크긴 크지만 머리통이 커서 그러니까 에어리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큰 게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크네. 이렇게 크잖아. 아 나 진짜 그 친구를 진짜 너무한다. 친구한테 에어리언이 뭐야? 시즈로 프레데터. 프레데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지석훈 하면 정말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주미남, 마산 니쿤, 니쿤보다 지석훈. 주로 외모와 관련된 것들인데 아니 진짜 작가님 독하다. 본인이 생각하는 KBO 미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창이 형? 1등이에요? 네. 왜 이대훈도 있잖아. 이대훈 아니 근데 수창. 왜냐면은 제가 대훈이 지금 나이 어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수창이 형을 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그 나이 또래에 봤을 때? 그쵸. 와, 하긴. 네. 마산 니쿤! 최고! 그리고 또 지석훈 선수도 미남이죠. 팬들이 꼽은 KBO 4대 미남. 이거 진짜 웃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봐. 진짜 너 정신 차리고 그럴 거라. 이거 깠다고 썼다, 너 큰일 난다. 이범호, 나지원, 유희관, 지석훈 중 본인의 외모 순위는 몇인가요? 너 왜 웃어? 이정 야 여기서는 1등이지. 희관이랑은 했어요. 맞아. 네. 희관 유희관이 졌죠. 네. 지석훈 선수가 더 미남인 걸로. 네. 그럼 한 명 제쳤고. 그러면 이제 이범호 나지원 지석훈 중에. 그래도 그 두 분보다는 제가 낫지 않을까. 맞아. 너 왜 웃어? 눈물 나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야구 팬이 아닌 사람이 알만한 시대 명절의 주인공이라고요? 이건 뭐죠? 뭐야? 또 번 공중부양주로 투수 앞에 정확하게 떨어졌고 삼두 선택. 1루에서 세입. 아 이거 그거구나. 하이템 블러. 하이템 블러요? 아웃이 됐군요. 주어들게 삼루 지겹네. 이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구회 노아웃 1, 2루에 뭐야? 마법사가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떠서가듯이 거의 마이클 잭슨인데? 아 그렇네 마이클 잭슨 춤출 때 마이클 잭슨인데? 베이스 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때 다리가 이상하게 꼬여서 베이스를 치면서
공중부양주로 축제법주로 애호석군 그리고 한 팬이 하이템플러 갔다가 그래서 하이템플러 짤이 됐답니다. 이거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네. 어. 저 이거 그 따로 촬영하러 오셨었어요. 아 진짜요? 저 재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현하냐고. 저 어떻게 재현을 근데 저 했어요 거기서.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쿤 코치가 됐습니다. 마산의 쿤 코치. 아, 별다른 은퇴식 없이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요? 보통 은퇴식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팀에 좀 공헌이 많았던 좀 스타들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희 손시현 코치님도 안 하시고 아. 이종욱 코치님도 안 하셨으니까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서운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일단 다시 NC에 오니까 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원래는 은퇴 직후에 팀에서 전력 분석 자리를 제안했었는데 거절하고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해가 있어서 가지고. 근데 아. 그 오해는 다 풀고 팀과 지석근 선수 간에? 예, 예. 그쪽도 오해가 있으셨고 저도 오해가 있었으니까 다 이제 좋게 얘기를 되고 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전력 분석을 제안을 하긴 한 거야? 예, 네, 하긴 하셨죠. 네. 강릉 영동대 코치로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이때 네. 이호준 코치님의 영향이 컸다고요? 예, 네, 이제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아마추어 이제 지도를 하려면은 이제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한데 어. 제가 이제 그걸 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호준 코치님께서 이제 영동대 감독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인스트럭터로 네, 가게 돼서 이제 처음 거기서 이제 하게 됐죠. 이제 코치로 NC 다이노스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기분 좋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기석훈 코치가 올 시즌 앞두고 NC 다이노스에서 이 선수는 1군에서도 좋은 역할을 보일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선수가 있나요? 김한별 선수가 되게 가능성도 많고 네. 여러 사람들이 그 친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잘 도와줘야죠. 네. 어떤 코치가 되고 싶어?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소통이 좀 잘 되고 예, 선수들한테 좀 이제 신뢰를 좀 받아야죠. 예. 자 이제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훈에게 4대 미남이란? 부모님께 감사. 너 왜?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지를 몰라서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석훈이 이거 약간 해설에도 이 톤이 괜찮지 않아요? 매력 있어요. 웃는 모습이 진짜 매력 있어요. 해설 생각은 갑자기 하니까 생각 없어요? 맞아. 자신이 있죠. 아직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네. 그냥 자신감만 있다는 거죠. 네. 오. 근데 지금 본업에 열심히 해야죠. 두 번째, 지석훈에게 4대 유격수란? 굉장히 좋은 타이틀. 고등학교 시절.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시절에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도 또 곱씹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석훈에게 NC 다이노스란?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더 거기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또 처음으로 다시 코치를 시켜주는 이제 프로 첫 코치를 거기서 하게 되니까 저한테 너무 행복이고 저희 이제 가족들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물론 그렇죠. 최강 야구도 나가면서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전문적으로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코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자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희 가족한테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도 처음과 끝을 이 팀에서 했지만 다시 또 시작을 또 이 팀에서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야구를 놓을 뻔하다가 어찌 됐건 네. NC 다이노스에 와서 여러 가지 기록들도 만들었고 네. 알겠습니다. 스토킹이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석훈 코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진짜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었고 여기 수찬 형이나 저희 정영공 캐스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유쾌했어요. 오늘, 그렇죠?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도 아까 잠깐 화장실 가는 쉬는 시간에 1시간 40분이 지났더라고요. 오. 아니 언제 이렇게 우리 얘기했냐. 그리고 지석훈 선수도 이제 사실 이제 같은 동갑내기라 친구가 됐는데 여기서 또 지석훈 선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정말 저도 유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선수 지석훈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석훈. 아이 나이스.